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명 방송인들이 골목 상권을 찾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사용해보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31개 시군데이트 캠페인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구영슬 기자가 캠페인 과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오가는 손님 발길이 뜸한 용인시의 한 골목 상권. 평균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마음은 착잡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원체 장사가 안 되죠. 알바들을 이 근처 사장님들이 거의 쓸 수 없을 정도세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가 유명 방송인들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 상권을 찾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사용해보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31개 시군 데이트 캠페인 방송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분기적 확대 통해서 좀 힘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과 개그맨 강성범, 칼럼니스트 황교희, 문화평론가 김성수, 그리고 인기 유튜버 최대오빠 등 유명 방송인들이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재난 기본소득 사용 방법 등을 알리며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마칼럼니스트니까 지금의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특히 외식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생중계 첫 방송이 진행된 지난 27일에만 3천여 명의 시청자가 몰려 큰 인기를 끈 슬기로운 소비생활 31개 시군 데이트. 총 31회에 걸쳐 용인과 안양, 수원, 그리고 부천 등을 돌며 6월 30일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